약간 그런 거 보여줄까요? 막 선맵처럼 셔틀을 다수를 쓰는 그런 전략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선맵처럼 셔틀을 좀 다수를 쓰는 전략. 그러니까 그냥 셔틀을 한두 개 쓰는 게 아니라 셔틀 스피드업까지 딱 해서 셔틀을 여러 마리 그 테란 전에 드랍십처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 전에 셔틀 다수를 투자를 해서 쓰는 전략도 재미있어요. 예, 뭐 리버뿐만 아니라 그냥 지상 병력에 다 태워가지고 가면 되게 재밌는데. 3대째 LG 팬님 별풍선 10개 추첨이야. 아니 이게 초소치 되네.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3대째 LG 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겠냐? 이거 보여드릴게. 일단은 정찰 이렇게 빨리 오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망하는 건데 이걸 또 정찰을 이렇게 하시네. 대단한 분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첫 후원. 아! 해봐요. 설마 대각선 서치냐? 아씨. 의지 같은 하루가 돼버렸네. 아! 씨발! 좋대서요! 아, 망했다. 아, 이래서 첫서치면 안 되는데. 운 되게 좋아. 진짜 나랑 게임하는 사람들 다 첫서치다. 근데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나랑 게임하는 사람들 운 진짜 좋아. 미친 것 같아. 거의 이 정도면은 로또를 사야 되거든요? 이분들 로또 안 사더라. 버틸 수 있을까? 이거 안 마당한 것 같거든요? 운영으로 풀어보자. 서버를 가실까? 제가 좀 많이 말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다크 쪽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다크 로봇 같이 올릴까? 다크 로봇 아 진짜 생각해봐 다크 로보 맞아? 이렇게 가죠. 다크랑 로보랑 같이 갈게요. 이거는 어쨌든 내가 불리하니까 변수 창출해야 돼. 그냥 가면 어차피 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은 수를 두겠습니다. 그냥 가면 당연히 망하는 거니까. 정일님 안녕하시고요. 유진님 안녕하시고요. 와 이거 안 잡아? 잡고 싶지 않니? 죽었지. 아씨 본질 다 털렸다. 왜 멈췄어 방금. 이건 뭐야.
너무 불리하네. 아, 캐논을 세 개나 줘. 아 근데 너무 불리한데요. 아 이거 뭐 어떻게 깨야 되는데. 핵체야 뭐야! 어 깜짝이야 씨발. 갑니다. 포기하지 마요. 이길 수도 있어. 잘한. 아 씨발. 반응 존나 좋아. 오라인가. 다수의 셔틀을 계속 이용해서 게릴라 위주로 가자. 씨발 새끼. 본진 갑니다. 이봐 아까
다 털렸네. 다 털렸어. 다 털렸어. 남은 게 없어, 씨. 씨발, 씨발. 간다. 어쨌든 흔들어야 돼요. 이건 어쩔 답이 없어. 그냥 가면 어차피 답이 없고, 내가 복구를 하면서 흔드는 구도를 만들어 놔야 뭔가 반전이 나올 겁니다. 아니 리버가 뭐예요? 반응 뭐야 이 새끼? 존나 잘해! 언제 날아갔어? 계속 흔들어요. 반전 나올 수도 있어. 잘하면. 이제라 뭐 힘으로. 아, 멀티 하고 있니? 여유 없을걸? 그지? 본진도 밀었어. 멀티가 이제 앞서요. 여기. 여기 야 가지마. 반전 나온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본진 깼고 상대방 멀티 쪽 프로브 다 썰었어. 그리고 멀티가 상대방보다 지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은 열받으니까 한번 들어오네요. 뭘 맞아? 들어오는 거? 들어와. 들어와 이씨. 다 보고 있었어. 한 번 더 가. 멀티 쪽. 저기 깨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죠? 포기하지 말라 했어. 포기하지 말라 했어. 초반에 그렇게 말리고 시작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반전 만들고 있어요. 그죠? 스타게트 가고. 자, 갑니다. 멀티. 순삭. 순삭각 봐요. 이거 내리면 순삭각 나오거든? 안 내네? 안 되나? 되나? 이걸 어그로를 끌면서 우리가 멀티 준비하는 거라 나쁘진 않아. 엄마다. 아씨 반응이 무슨 뭐 세상에 제일 빨라. 어떻게 하는 건데? 반응이 무슨? 아니 가지도 않았는데 반응을 하고 있어. 빼려고 했던 건가? 개억울하네. 본진 드랍을 가면서 이번에는 양동작전 갑니다. 본진의 사례배 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러면서 공격을 들어가면서 초가 멀티 가져가면서
사람 일단 저기에 집중하게 정면 병력들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본진 쪽에 가도 되고요. 아니 본진 쪽에 신경 쓰게 만들어 놓고 뭐 정면을 가도 되는 건데 일단 사내방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살짝 뒤로 빼주고 스톤만 좀 갈겨줄까요? 스톤만 좀 갈겨주고 자 본진 가서 리버랑 같이 탄 거라서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죠? 아이 개색! 아 어떻게 하라고 이거 뭐 안 잡는데 아니 아까 많아 그래도 다수의 셔틀을 이용하는 플레이 보셨죠? 근데 저게 흔들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빨라요 그죠? 스피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여기 만약 깨면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들어올게요 이거 사리만 저한테 빈집 러시 안 되거든요? 어 잠깐만요 어? 대박 터졌는데 물론 드라군이 못 올라온 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운덕에서 멀티 갈궈주고 자, 대충 교환해주고 병력들 본진 다시 들어가서 한 번 더 압박 제재 아 이겼네 역전한데 왜 이티코출거를 당신이